네 파워서플라이에서 이렇게 전압을 높여가면서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이제 한번 5볼테이지까지는 출력이 잘 되다가 결국에 공진자가 죽어버리는 것 같다, 그러니까 보드가 죽는 걸 같다 볼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냥 그5핀 포트 있는 데다가 연결을 해서 확인을 했고 실질 이 볼테이지로는 그 보드 자체에서 3.7 볼테이지 정도가 되게 되면 공진자 출력이 5핀을 꽂는 것처럼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다 볼수 있었습니다. 예 결국 그 볼테이지 1볼테이지부터 5볼테이지까지 올리면서 테스트한 이 보드 하나는 예 결국에 죽었고요. 나머지 현재 두개 있는 거하고 공진자 세개 살아서 예 테스트에 임했습니다. 지금 보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그 단자 있는 부분 여기다가 이제 USB 충전을 하게 되면 예 꽂게 되면 거기에 있는 전류가 공진자 자체에 대한 부분을 좀 주파수가 높아서 예 아까 보시다시피 예, 출력이 잘 되는 걸 갖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예, 보시다시피 그 아두이노에다가 연결한 이 지금 공진자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굉장히 좀 약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주파수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게 나오는데요. 어, 이, 네, 그 바깥쪽에 있는 선으로 납땜되어 있는 부분 말고 직접 그 USB 포트에다가 전원을 연결했더니 예, 이렇게, 예, 가습이 되게 세게 나오는 걸 갖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